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국국제아트페어 키아프에서 닷새간 사상 최고인 650억 원의 작품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미술시장 호황 속에 광주에서 2년 만에 아트페어가 열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낙찰가를 기록한 현존하는 최고 인기 작가 영국의 데이비드 호크니의 판화 작품. 최근 10년간 100배 이상 작품 가격이 오르며 세계 미술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미국 작가 조나스 우드. 한국 추상 미술의 선구자인 김한기 화백의 1961년작 4월의 행진. 수억 원에서 10억 원이 넘는 작품가가 예상됩니다. 세라믹에 이유한 화백 특유의 점이 그려진 접시는 작품당 5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국내외에서 최고 인기를 끌고 있는 작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미술시장이 광주에 열렸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행사만 치러졌던 아트광주 21이 2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트 컬렉션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부담 없이 시작해볼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도 저희가 살렸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마음에 맞는 작품은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14개 나라 등 국내외 70개 갤러리가 참여해 500명이 넘는 작가 작품을 한자리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유명한 작가들을 모시고 와서 이제 한국에 소개하고 거기서 이제 판매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최근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아트페어가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하며 아트테크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아트광주 21에도 관람객 발길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시는 일부러 찾아서도 보고 다니는데요. 이제 운명적인 작품을 만난다면 언제든 이제 맞이하고 싶은 마음으로. 국내외 미술의 흐름을 살피고 작품 감상과 구매까지 할 수 있는 행복한 미술시장 아트광주 21은 오는 31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계속됩니다. KBC 임소영입니다.